안 돼. 어. 잠깐 써놓으면 안 돼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비 그친 거 같은데? 비 그친 거 같은데 왜 다 우비 입고 있는 거야? 딱 오니까 멈춘 거야. 아니야, 한 30분 됐어. 비 한 방울도 안 와, 도영아. 현진아, 봐봐, 여기 보면 알잖아. 한 방울도 안 떨어지잖아. 노비야, 노비.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치킨! 정답! 야! 야! 오늘 한 잔 사고 오셨어요? 뭐가 있지? 요즘에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먹는 치킨인데 쿨하다 처갓집? 네네 오늘 갈 곳은 순살망 본점 치킨집 이름이야? 네. 너 먹어본 적 있니?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봤어? 지금 우리 제작진이 6-7명이 한 번도 못 들어본 브랜드라는 거잖아 얼마나 안 팔리길래 왜 순살만 공격이지? 뼈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사실 뼈 있는 거 좋아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수 사장입니다. 사장님이세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일단 옷을 입을까요? 네. 어디서 입을까요? 반층 올라가시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아, 밖에 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은데.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 치맥 한 잔 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잘 어울리네. 다 갈아입으셨네요. 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저희가 이제 야채를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양파를 좀 써실 건데. 아, 제가 사장님께 이런 거를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드리고 그러면 아마 오지랖인 거 알지만 야채가 아니라 채소. 아~ 채소.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채소. 오케이. 어, 채소는 음식? 알려드리면서 썰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를 썰어주시면 돼요. 네. 얘를 먼저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그냥 깍둑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 간단하네요. 이 양파는 어디에 쓰는 양파예요? 치폴라라는 치킨이 있어요. 치폴라? 네, 어니언 소스에다가 이제 양파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치폴라는 무슨 뜻이에요? 근데? 어머, 나 이거 뭐, 무슨 뜻이죠? 저도 그냥 순서에서 그냥 치폴라라고 해가지고. 맞춰봅시다. 무슨 뜻일지. 치폴라. 아, 치킨 먹고 폴라로이드 찍으라는 뜻이야. 깍둑썰기 하시면 돼요. 네. 조심, 조심. 나 이런 거 잘 못해. 미치겠다.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가 다 갈려 나가는 거라서. 진짜요? 네, 네. 그게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건 아니고. 두 번째는 잘 써시는 거야? 진짜요? 아니, 눈이 너무 맵다. 눈이 너무 맵다. 안경을 쓰셨는데도 맵나요? 알이 없어요. 아! 오! 네, 좋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은퇴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치킨집 차려야지. 네. 수많은 브랜드 중에 네. 순살만 공격을 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저렴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했더니 저렴하기도 한 거예요. 3분의 1? 어. 오세요? 아, 눈이 너무 매워요. 눈이 너무 매워. 아니, 감동이잖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감동이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오. 저희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 시어머니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빙을 하세요. 저희 아, 시어머니가. 네네. 이런 관계가 진짜 가능하네. 시어머니랑 이렇게 함께하는 게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난 너무 좋아요.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좋고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어요. 아,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장님이시니까 불만을 말씀하실 수가 없겠네. 불만은 없 없는데 그런데 월급을 며칠 좀 늦게 주더라고. 저희가 이제 튀김기에 부을 거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새 기름을 쓰시는 거예요? 네, 매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닭 자체가 판내가 많이 나서 벌써 여기 튀길 생각하니까 신난다. 그 냄새 너무 좋아하거든요, 닭 튀기는 냄새. 맞아요. 제가 치킨집을 하는데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 치킨은 안 드세요? 먹네. 네. 제일 자주 시켜 드시는 치킨 브랜드는 뭐예요? 178도 정도로 맞춰놓거든요, 버튼은. 그다음에 얘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어, 야, 이런 거 처음 보네. 이게 이제 열선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 약간 이게 약간 엿 같지 않아요? 어? 욕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진짜로 약간 물엿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봐봐, 이거 봐봐, 엿 같아. 진짜 엿 같아. 어, 엿 같네. 아!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제가. 저녁은 그 이제 바빠지기 전에 바로 먹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먹을까요? 네. 라이스! 혹시 뭐 드시고 싶은 메뉴 있으세요? 아, 우린 저녁을 또 치킨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치킨으로 먹고 만약에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다른 거 시켜드릴게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치킨 맛봐야지. 대표 메뉴가 뭐예요? 치파푸! 치킨 다섯 가지 맛에 포테이토 이렇게 곁들인 일단 그거 먹어볼게요, 치파. 네, 치파푸로. 오케이, 나이스. 맥주도? 지금 이제 닭을 튀길 건데 온도 한번 체크하고 181도잖아요. 됐네요. 저희가 아까 원팩이라고 했잖아요. 6.0이라고 써있어요. 네. 볼에다가 먼저 해주시고. 아, 이게 양념이 좀 돼 있구나. 네, 그게 염지예요. 반죽물을 두곡자를 저희가 퍼줄 거예요. 주걱으로 한번 섞어주시겠어요? 지금 진짜 잘 섞어주셨어요. 얘 볼을 들어서 구워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한 번밖에 안 써요? 아 이거? 아 이거요? 아 효과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섞어주시는 거예요. 가루를 잘 털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아 좋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약간 공기를 쐬면서 하면은 더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져. 그럼 한번 건져보실래요?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터는 거구나. 네. 트레이 박스예요. 그냥 한 번에 확. 양념은 여기다가 쭉 뿌려주세요. 이렇게? 좀 오, 맛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고. 아 맛있겠다. 이거 치즈 맛 양념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그럼 좀 듬뿍 뿌려드릴까요? 이렇게. 오케이. 네. 그래서 얘 한번 쉐키 쉐키 하시면 돼요. 쉐키 쉐키 이 쉐키 저 쉐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만든 거. 잘 만드셨네. 어머니 먼저 맛을 보셔야죠. 먼저. 어떤지 한번. 어때요? 좀 씹으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바삭바삭하네.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혹시 본사 직원이세요? 일단 후라이드부터 가야지 또. 치콜라 진짜 맛있어. 이거네. 이거다. 소스 예술이다. 제가 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밥부터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장점이다 이게. 일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머니? 나이가 있으니까 눈이 조금 안 보이잖아요. 한가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런 일로 좀 컴플레인 세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새 들어서는 막 세게 걸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를 아시나 봐요. 맞아.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렇겠지 뭐. 인천 시민이. 아 인천 시민. 근데 같이 일하시면 늘 즐거우시겠어. 응 성격이 좋잖아요. 양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여행도 같이 가셨다고 네. 들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셨어요? 안 불편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아, 상견례 자리에서 소주 10병. 사돈하고 놀러 다니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믿기는 일이지 사실. 잘 안 믿으세요. 펜션을 얻어서 놀러를 갔었는데 네. 우리 남편은 해주는 거 그냥 이렇게 먹기만 하더라고요. 박카사돈이 네. 그걸 다 해서 조개니 뭐니 다 구워주면 지금 박카사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놀러 못 가도 사돈하고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아버님께서는 인터넷 못 하시죠? 주문을 받을 거예요. 전화 주문도 있구나. 감사합니다. 순살만 공격입니다. 203호. 여보, 이거 방송이야. 장난치지 마. 남편분이세요? 네, 끊어. 재밌게 지내시네. 여기 또 이렇게 요청사항에 써주셨네. 부평 최고 치킨 항상 맛있게 먹는다. 네. 첫 주문. 저희 지금 대행이 45분이거든요. 45분 뒤에 가지러 오신다는 거예요. 포장하는 것까지가 15분이에요. 그러면 15분을 빼주시면 돼요. 29분으로 맞춰놓으시고 그동안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29분이다 저희 여러분? 네. 이거는 왜냐면 고객님들은 식은 음식을 드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해놨다가 네. 5분 남겨놓고 전자레인지 한 2분 돌려. 아! 미리 되게 여유를... 또 들어왔어. 아이고. 아이고 또 들어왔다. 30분 있다가가 너무 두렵다. 아, 이 정도 해도 되겠다. 빨리 빨리. 2.0 하나 더 넣을게요. 오, 식사포 2.0? 1.0 박수 주세요. 여기 순서대로야. 아이고 이거 정말로 헐 두 팀 왔어요. 치파코 1.5, 2.0 하나씩이에요. 아씨. 아, 3분이요. 지금 홀 주문하신 분들 거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 그거 어떻게? 잠시만요. 이거 저기 저 점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되게 평화로웠었는데 내가 닭을 튀기는지 닭이 나를 튀기는지 모르겠네.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몰리면 정신이 없어요. 아, 안 돼. 잠깐 꺼놓으면 안 돼요? 여기 1.5 나갑니다. 3번 테이블. 3번 테이블. 남자 두 분. 주문하신 치포다.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친구예요. 네. 남자친구 두 분이 오셨으면 맥주 시키셔야지. 콜라가 웬 말입니까? 맥주 드릴까요? 맥주요? 네. 그럼 저희가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신분증 좀 주실까요? 자, 03년생이면. 고3이네, 새끼야.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뭐가 맛있어요? 치킨이요. 아. 그리고 술은 소주로 드릴까요? 맥주로 드릴까요? 소주랑 맥주. 소주랑 맥주로! 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 약간 사진 메뉴... 이거 카리나 아니에요? 카리나? 맥주 올리고, 소주 올리고,
수정 씨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가 술 먼저 드릴게요. 처음 뵀으니까 손에서 말아 드릴게요. 아, 네. 양은 오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드리면 좋을까? 드시는 것처럼 드시면 잠깐만. 이 정도? 아니 근데 어쩐 일로 이렇게 소맥을 500잔에 드시게 된 거 오늘 무슨 우울한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취업이 안 됐다? 야 이거 큰 문제 있어. 네일 아트를 하려고 자격증을 따는데 신입을 안 뽑아주더라고요. 아... 먼저... 빨리 잘 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발톱이랑 손톱이 몇 명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자를 수 있는 거? 감이 있는데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레시마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초등학생일 수 있어요. 치파 포이저 5마리 프레쉬 한 병이라고 그랬지? 소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부제도 서비스로 드렸어요. 방부제 미모를 위해서 실례가 안 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 아, 예. 한 잔 드릴까요? 어우 좋죠. 그러면 오랜만에 만나신 거예요? 한 달 안 됐죠. 단풍 보러 갔다 와서. 두 분이 단풍 보러 다니세요? 예, 그랬었죠. 왜 그러고 있어요? 연인은? 이 친구는 없는 지가 좀 됐고 네. 어떻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 친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게 헤어졌는지 여쭤봐도 돼요? 여자친구보다 이렇게 친구들과의 시간을 많이 사랑보다 우정. 아, 내 마음이 안 좋네 또. 여기 잔 글라스 하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 2, 3, 4 기본시급인가? 맞아요. 와, 기름 냄새 장난 아니다. 치킨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왜 이름이 순살만 공격인지 알아겠어. 아. 수비가 안 돼. 처음에 볼 때부터 좀 놀랐는데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진짜. 아니, 근데 다들 이런 반응이시더라고. 내가 딱 들어오는데 뭔가 백마탄 왕자.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